자, 오늘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뭐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점점 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지수도 약간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와이라노 다섯 개 중에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컴투스를 또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장 초반에는 5%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14%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컴투스 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악재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이제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네. 이에 관한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이 FTX의 지난 3월에 이 가상 자산인 우리 뭐 게임 업체들의 이제 가상 자산 뭐 위믹스 코인 같은 그런 비슷한 경우로 가상 자산인 C2X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좀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코인의 상장량이 FTX에 지금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뭐 사실 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동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게 가상화폐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이 지금 좀 급락세에 같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또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회에서 사실 위믹스를 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그쵸. 부분이 있었죠. 그러기 따라서 사실 주가가 좀 등락을 좀 계속해서 거듭했지만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실 지금 좀처럼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가상화폐와 연계된 종목들에 대한 최근의 흐름이 쉽게 지금 개선이 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FTX의 파산 자체가 지금 좀 위태롭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지금 올해 연중 저점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지금 개선될 수 있는 좀 환경 자체가 좀 아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일단 뭐 나스닥에서부터 뭐 국내 증시도 최근 뭐 1, 2주간 상승 추세로 돌아섰지만 네. 사실은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 좀 회복세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 자산으로서의 어떤 또 위험성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악재들 일단 당분간은 오히려 시장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컴투스는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컴투스가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고 네. 컴투스 관련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데 이 가격 전략 마지막 손절 라인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손절 라인 지금도 사실 좀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미 좀 꺾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선을 일단 잡고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역시 또 FTX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컴투스 그룹주들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들 다 떨어지고 있고요. 비덴트, 우리기수 투자 같이 이 코인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 일단은 컴투스는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와이라노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네, 6%나 네. 떨어지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일단 10% 이상 좀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 실적 면에서나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은 앞으로 뭐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외국인들이 주체였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거의 뭐 한 10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한 10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팔면서 지금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내라진엑스 단기 고점에서 사실 전고점을 다시 한번 좀 터치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네.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급하게 파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전 버텨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좀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일단 3분기 매출액 자체가 이제 4,500억 원 지난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실적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기존의 이제 수주 금액 이제 방산 우리 K 방산 업체들의 수주 금액 자체가 지금 연간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이 매출로 이연되는 부분이 조금씩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섹터 자체가 지금 같이 뭐 흔들린다라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최근에 높았던 가격 대비 그래서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95%가 내수 비중이었어요. 아직 그 작년까지는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5% 정도가 채 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 비중 19%까지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이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수출에 대한 비중으로 고스란히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빠른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어떤 비중을 축소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홀딩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런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좀 더 조정이 좀 더 있다라고 네. 한다면 뭐 추가 매수로 이제 평단을 좀 낮추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LIGX1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LIGX1은 조금 더 버티는 걸로 전략을 주셨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네. 체크해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11만 원 정도 선을 다시 좀 터치를 하는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5천 원. 사실 손절가가 좀 타이트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손절가 8만 5천 원 선을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를 살짝 하셨다가 다시 한번 다시 비중을 늘리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X1 일단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지난주부터 좀 좋지는 않았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해외 매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버틸만 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 낮추는 전략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IGX1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BH입니다. BH는 오늘 3% 가까이 일단은 네.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BH 같은 경우가 4%까지 좀 빠졌다가 지금 하락폭 살짝 네, 좀 만회를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뭐 최근에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BH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좀 나오면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아이폰의 이제 판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 일단은 3분기 실적 자체도 좀 좋았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59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45% 증가를 하면서 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애플이 뭐 생산량을 좀 줄인다거나 그리고 중국 공장이 좀 가동이 좀 쉬면서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물량을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로 버전, 고가 버전이 오히려 좀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단가는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애플 관련주들의 지금 오히려 지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연성 회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이제 거의 독점입니다. 거의 8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워낙에 좀 안정된 고객사를 바탕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 실적이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실적 면에서 부진한 모습도 아니고 이제 시장 자체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좀 밀리고 있다.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좀 밀리고 있다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중국 내에서 지금 경기 부양, 최근에 이제 소비 증진을 위해서 지금 좀 앞으로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중국 내 소비를 좀 증진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같이 좀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빠질 자리가 아니고 지금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은 제가 단기 목표를 이제 28,000원으로 드렸는데 네. 사실 좀 생각보다 좀 제가 낮게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28,000원 선에 대한 부분이 뭐 최근 1년 동안에 이제 평균 정도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8,000원 선을 좀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다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인 21,000원 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BH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28,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거기서 한 번 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BH까지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